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오늘 전구를 띄었는데 이 오늘날의 21세기에 솔로몬이 이 글을 썼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전구라.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불을 붙이는 것처럼 사람 안에 여호와의 영이 들어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어 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더 이해를 하려면은 사람이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빌리포서 1장 23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히려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나 나의 육신이 있어서, 나의 육신이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었냐면 영은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영은 죽으면은 이 맞이하는 두 가지 종착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1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 여기서 이제 겉 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속 사람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영은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 잘못된 종교에 이제 믿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불교, 힌두교 이런 것은 이제 죽으면 환생한다고 하죠,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면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어차피 다시 태어나는 건데. 사람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나. 사람을 안 죽이고 다시 태어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잘 들여다 보면은 어떠한 오류가 생기냐면은 그냥 이 갑자 뭐몇 갑자 지나야 뭐이 뭐라고 하죠? 해탈. 해탈에 이른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너바나라고 하고 그것을 계산하면 을 석가모니도 해탈을 아 해탈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 석가모니도 해탈을 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교리는 완전한 거짓입니다 거짓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부처는 돼지고기를 먹고 죽었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돼지고기 먹고 죽은, 죽었어요 이질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는 아주 이단 교리입니다. 이단 교리. 뭐 많은 사람들 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슬람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교리도 본인이 또막 승천해서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내가 독독을 탄 잔을 줬어요. 그거 먹고 죽었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마호메트는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에게 뒤집어 쓰인이 사이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인구가 이 마호메트를 믿고 지옥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세월호 때그 일당들이 누구였습니까? 구원파였죠. 구원파.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교리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많은 웨스컴에서 나온 신천지도 무엇입니까? 14만 4천이 우리가 14만 4천이다. 하늘에 있는 14만 천 14만 4천이 하나 돼서 우리가 어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그 엉뚱한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은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에 대한 것, 우리가 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보다 더 무엇을 의식해야 되냐면 영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몸이 아픈 거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보다 무엇을 의식해야 된다고요? 영 왜? 우리는 진짜는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영혼의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그리고 우리의 혼에 이런 두려움들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영과 혼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말씀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영이 아니고 영은 혼이 아닙니다. 아멘. 혼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감각, 지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거고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우월하고 존귀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세, 이 세상보다 온 세상보다 귀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격 무기가 아니에요. 방언은 방언은 우리의 영을 충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내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가장 이 예언적인 부분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통역을, 방언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통변을.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방언의 내용이랑 그분이 통변하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 기도하다 를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겨.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거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원이 터질 때 보면은 방원 터질 때 보면은 갑자기 방원이 터지는데 기도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와서. 갑자기 10분도 못하던 사람 이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6시간, 7시간, 한 번에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입이 입만 열면 계속 방언이 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아멘. 이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을 터트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방언으로. 그러면 은 방언을 계속하게 될때 우리의 영이 충전돼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자꾸 이 방언기도 나의 영을 충전하지 못하면 은 세상 생각으로 뒤덮여 버려서 세상의 뉴스를 보면 은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육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혼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반응하고 교제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 더러운 것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을 내어 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혼의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면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요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방언을 계속 하게 될때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오면 오냐면 그러한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의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고 지금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나니 내가 배우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 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항상 기도하고 그랬던 것들 안에서 우리가 다시 평안을 얻어야 될줄 믿습니다. 과거 밖에서부터 우리 안을 공격하는 그런 세상의 생각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구약에서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혼을 회복하시는 분, 나의 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라 혼을 바꿔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 2장일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죽어야만 우리의 혼이 죽어야만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체를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0절 27절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다른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될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니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예화가 있지만 오늘은 말씀만 잠깐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거를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은 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혼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이 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에서 3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제를 사랑하는 할수 있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들이게 될때 우리에게는 사랑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증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다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질병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음성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바꿔 나가면서 방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혼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방언 기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인격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지 못해요. 방언을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은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의 혼이 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 다툼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을 바꾸고 육체를 죽여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도리어 지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만 영이 중요하지만은 이 영을 더 하나님의 영을 더 크게 우리 인생에서 더 분명하게 들으려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죽여야 돼요. 왜이 것이 중요하면 아니냐면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그런데 혼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주셨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내가 자꾸 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A라고 얘기했는데 왜요? 나의 혼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파나, 이런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혼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갖 각양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내말내 내 생각을 바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쪼개서 내 관절을 쪼개서 내 말씀에 복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판단하고 생각하고 재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